지난 2017년 복원을 시작한 전라감령이 공사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104억 원을 들인 복원 공사를 통해 전라감사 집무실이던 선화당이 그 유용을 드러냈고 내야와 내야행랑, 관풍각과 연식당, 내산문과 외행랑 등 핵심 건물 7동이 옛 모습을 재현해냈습니다. 한 6년에 걸쳐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접근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정성이 있는 역사 경관을 이 구현하고 그것을 또 실현해냈다는 데 가장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복원된 감령은 동쪽 부분입니다. 예전 전북경찰청이 있던 서쪽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감령은 호남과 제주 지역을 관할하던 사법과 군사, 행정 그리고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하던 최고의 관아 우리 전라감령이 복원됨으로써 그동안 고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라북도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내서 드디어 전북 자존의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 6.25 전쟁 당시 선화당이 불타 없어지고 이후 전북도청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청이 효자동으로 이전을 한 뒤 전라감령 복원을 두고 감론 음박도 있었습니다. 옛 도청사가 철거되고 지난 2018년 7월 전라감령 중심인 선화당 마룻대 상향식이 거행됐는데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 전라감령이 복원된 겁니다. 찬란했던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아시아 민주주의 발상지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는 이 장소를 복원했다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전라감령, 풍패지관까지 이어지는 옛 도심의 역사벨트가 완성되면서 전주가 조선왕조 500년의 본향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라감령에서 완산교까지 500m 구간을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경관 협정을 맺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